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이 미술실입니다. 오늘은 플로이드 아트 82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재료 설명하겠습니다. 네, 조금 오늘도 색다른 분위기로 캔버스를 꾸며봤고요. 네, 물감은 이렇게 사용하겠습니다. 보이는 대로. 이게 라이트 그린, 그리고 스카이 블루, 바이올렛, 프루시안 블루, 핑크, 티타늄 화이트, 오렌지, 옐로우, 레드, 번트 신화, 그리고 셀 활성제는 화이트를 사용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 보이는 지압봉, 귀 지압봉 요걸로 이렇게 그릴 때 사용하죠. 그리고 코팅지 보이네요. 코팅지. 네. 코팅지죠? 양면. 한쪽으로도 코팅되어 있고. 그리고 캔버스 사이즈는, 이렇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4S 캔버스 24.2 곱하기 24.2cm. 정사각형 캔버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캔버스를 예쁘게 재활용 캔버스로 꾸며봤습니다. 예쁘죠? 네, 지금 또 안 쳤네요. 오늘의 주제는 능소화 꽃이에요. 이게 꽃 모양. 그래서 능소화의 꽃 모양의 명예 꽃말이죠. 명예. 오늘의 주제입니다. 영어로는 honor. 네, 발음 좋아졌죠? 네. 그래서 한번 여기다 예쁘게 명예스럽게 에너지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한글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예. 노랑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옐로우. 원래 능소화의 꽃은 주황이죠. 주제색이. 명예. 어디서 써볼까요? 명예. 여기다가.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그림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